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산샤댐은 환경파괴, 생물 다양성 위기 논란에도 양쯔강 일대의 홍수 피해를 막는다며 완공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생각은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양쯔강 홍수를 100년 단위로 늦추겠다는 목표였으나 기후변화로 오는 이상기후까지는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부터 중국의 집중호우가 두달 이상 계속되는 일이 3년째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산샤댐이 중국의 큰 위험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일요일 현재 중국 산샤댐의 수위가 계속하여 치솟고 있으며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이미 넘어섰으며 최고 수위인 175m에도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양쯔강 유역에 두달 동안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세계 최대 댐 산샤댐이 홍수를 막을 수 있을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중국 쓰촨성 등지에 쏟아지던 엄청난 폭우에 초당 6만 세제곱미터의 엄청난 물이 산샤댐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6만 입방미터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2009년 양쯔강 중류에 건설된 산샤댐은 높이 185m, 깊이 2.3km, 너비 135m입니다. 댐으로 생긴 인공호는 최대 저수량이 393억 톤으로 일본 전체의 담수량과 맞먹습니다. 최근 산샤댐의 수위가 빠르게 상승한 이유는 양쯔강 중상류에 두 달간 내린 비로 양쯔강 지역에 홍수가 시작되면서 많은 물이 산샤댐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5월 11일 중국 광동성을 시작으로 하여 7월 10일 일요일까지 오늘로 최악의 홍수가 시작된 지 정확히 두 달이 되었습니다. 61년 만에 대홍수가 온 2022년 중국 남부지방 이외에도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도 올해 2022년에 누적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118mm의 기습폭우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루 앞서 이번에는 중국의 동북 지역 만주 지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또한 12시간 만에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남부 중국 광동성 마오밍시는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폭우 가운데 중국은 불어난 물을 감당 못해서 제방을 폭파하기도 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안후이성 슈어강에 중장비와 긴급 차량들이 몰려들며 60일 넘게 폭우가 계속되면서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제방을 폭파했습니다. 강 하류 지역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후베이성에 있는 산샤댐도 수위가 계속 올라가며 붕괴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중국 정부는 산샤댐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샤댐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근처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압으로 인해 댐 변형이 생길 시에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이미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알 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